42.2이닝 동안의 평균 전속점 2.74, 39개의 피안타와 4개의 피홈런 모두 상대는 최영이었습니다. 루킹 삼진 원아웃. 게다가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돌아온 성동열 감독의 홈 데뷔전까지 유성민 선수가 이겼습니다. 예. 1군은 바깥쪽 스트라이크. 정말 4푼의 타율. 163안타 30홈런 118타점 최영호입니다. 헛스윙 삼진. 자, 뭐 조급한 경기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스트라이크가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그 기억도 살아나고요. 예. 자신감도 있겠죠. 2&2 모금은 쭉스윙 삼진. 세타자 연속 삼진. 윤성민 대단합니다. 키스펀트를 안 대던 선수 대야 되고요. 예. 루킹 삼진. 땅볼 타구를 맨손으로 잡아낸다. 야수들은 전투력이 올라가지 않나요?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최태인 원아웃. 김상수 선수의 첫 안타 빼고는 추가 안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떨어지는 기어로하고 스윙 삼진. 이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루킹 삼진. 또 한 번에 탈 삼진 만들어내는 윤성민입니다. 빠른 집과 변화구 잡지를 싣고 가는 그렇지. 헛스윙 삼진입니다. 두 타자 연속 삼진. KK의 연속. 이젠 K9개째를 그려놓게 됐습니다. 최영우 선수도 지금 오른발이 살짝 빠져요. 오! 순간적으로 방망이를 놓쳤어요. 헛스윙 삼진으로 불러나는 최영우.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유중일 감독. 바깥쪽 스윙 삼진.